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6일 밤 10시입니다. 추석 민심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을 거치면서 문재인이가 조국을 국가전복 전과자입니다. 국가전복 사회주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가 감옥 살고 나와서도 아직도 사회주의를 버렸다는 선언을 하지 않는 자를 다른 자리도 아니고 환경부 장관도 아닌 법무 장관에 임명한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잘못되었다 라는 응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다른 데도 아니고 MBC의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즉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중요한 요인은 추석 연휴 기간 중 검찰이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언론도 열심히 추적 보도를 한 덕분입니다. 즉 뉴스를 만들어내는 곳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언론과 검찰이 주도권을 잡고 조국 여당 문재인 세력은 뒤쫓아가다가 주도권을 놓친 결과로서 여론조사에서 이제 결판이 나고 있다. 이런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MBC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하여 추석 연휴 막바지인 14일에서 15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조국 장관 임명은 잘못한 일이다 하는 응답이 57.1%, 잘한 것이다 36.3%, 격차는 20.8%입니다. 20.8%포인트, 아주 큰 격차입니다. 압도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세대별로 보면은 이 30대만 그래도 잘했다는 응답이 많아요. 30대만, 유일하게 30대만 60대 이상에서는 잘못한 것이다가 71.9%입니다. 원래 나이가 들수록 애국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50대도 잘못했다. 57.5%. 20대도, 20대가 놀랍습니다. 57.3%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한국 20대의 생각이 50대와 같아요. 그만큼 건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30대, 40대가 이 시국 문제에 관해서 문제적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 밑에서 20 자라 올라오르는 20대는 건전하다. 20대의 문재인 비판 여론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0대도 30대 비슷한데 그나마 이 조사에서는 50.8%가 조국 임명 잘못됐다 이런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66.3%, 부적절하다 30%, 여기서도 압도적으로 검찰 수사를 지지하는 여론이 큽니다. 이 여론이 있으므로 지금 검찰이 정권의 압박을 뚫고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엔진입니다. 엔진. 국민 여론, 국민의 지지란 게 검찰이나 언론을 잘 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격려 역할이고 후풍이죠. 후풍. 배풍이라 그럽니다. 등에서 부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순풍이죠. 순풍.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가 51.7%, 잘하고 있다 44.5%입니다. MBC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평가가 부정평가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여기도 이제 같이 추락하고 있다. 문재인도 조국과 함께 같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추석 연휴 기간에 이 여론이 악화된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9일, 지난 9월 9일, 일주일 전입니다.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을 때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신뢰성이 매우 낮은 여론기관입니다. 그걸 감안해야 되는데
조장관 임명 잘못했다 49.6%, 잘했다 46.6%. 이건 오차범위 내였으니까 거의 비슷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뒤 이틀 동안, 저 9일에서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SBS가 여론조사기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더니 조장관 임명 찬반 여론조사에서 반대 51%, 찬성 43.1%. 그러니까 격차가 9.9%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명 다음 날인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잘못됐다 51%, 잘했다 38.9%로 다시 격차가 12.1%포인트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추석 연휴를 지나니까 이제는 12.1% 격차에서 20%포인트 격차로 조국 임명은 잘못했다 하는 여론이 훨씬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도 용기를 얻고 오늘 황 대표가 삭발을 했는데 반응을 보니까 오랜만에 황 대표가 국민의 마음을 잡는 행동을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국민의 마음을 잡았다. 삭발, 단식, 농성, 이게 한국의 어떻게 보면 저항 운동의 문화인데 보통 자유진영에 속하는 사람은 그걸 좀 따라하기를 머뭇하는 경향이 있고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법대로 살고 규범대로 행동하는 데 익숙해졌으니까 더구나 공안검사 출신에다가 법무장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대표로서는 아마 상당히 망설였을 것입니다. 1인 시위를 했는데 1인 시위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내가 삭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오늘 오후 5시에 청와대 문수대 앞에서 삭발식을 했는데 그 분위기가 아주 비장했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같이 분노하고 환호하는 것을 보니까 아, 이분이 오랜만에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행동을 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남자가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는 일단 조국을 끌어내리는데 뭘 걸었다는 거죠. 조국을 끌어내리는데 정치적 자산을 걸었다.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지금 여론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집권 여당이 어느 정도까지 후퇴할 거냐, 어느 정도까지 여론의 추락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언젠가는 반격의 찬스를 기다릴 텐데 그 반격은 언제 일어나느냐? 지금 언론이 우선 좌우를 가리지 않고 집중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또 KBS, MBC가 뒤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를 지금 이간질시키려고 할 거예요. 이미 조국이는 그렇게 공작을 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간질한다. 언론 내부가 또 좌우로 갈린다. 이렇게 되는 때가 올 것이냐, 아니면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조국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가 되느냐,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여론이라는 큰, 뭡니까? 방패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지금보다 더 압도적으로 예컨대 조국은 그만둬야 한다는 여론이 한 7, 80%가 한두달 정도 유지되면은 문재인 정권은 절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론이 결국은 권력을 만듭니다. 총구가 권력을 만드는 나라는 아닙니다. 여론이 권력을 만든다는 것은 여론의 각성을 뜻하는 겁니다. 국민이 정신 차리면은 대한민국의 적화, 대한민국의 몰락,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왜 저렇게 됐느냐? 국민이 망가졌습니다. 차베스 마두로 정권의 국민을 향한 선동과 선심 공작에 국민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직 한국인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납니다. 조국 잘못되었다. 막 대충 6대 3, 6대 3 정도로 보입니다. 6대 4, 2대 1이죠. 조국 그만둬야 한다. 조국 임명 잘못되었다 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이어야 합니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나중에는 99%, 100%는 뭐 갈 필요가 없고 99%가 조국 그만둬 할 때까지 몰아붙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